무장세고는 뭐다? 대단원 냄새가 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으면 다시 한다. 그것이 케이슬더스다. 가스 진짜 쓰잘데기 없는 거 먹었네. 네 번의 기회. 대답원 뽑아야 한다. 아니 이딴 걸로. 엘리트는 희귀 카드 확률 높으니까 잡아보자. 아니 자 뽑으라고. 야 도망치지 말라고. 업쟁이 헐 케이스를 더 쓰는 죽으면 다시 한다. 케이정신 어째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다시 하면 된다. 다음 턴에 죽을 수도 있겠다. 두렵다. 힘을 주세요. 알았다. 내다던데 나. 그런 건 없다. 넘겨. 죽으면 다시 한다. 엘리트 절대 안 돼. 엘리트 저거임. 빵아리 게임 뱀 같은 거임. 알브 멜츠인가.
에단원 님만 오면 고온은 아니지만 그래도 빨리 오세요. 님만 오면 고래 하이. 아니 그걸 한데 넣치면 찬상은 먹자. 아닌가, 찬상 먹을 돈이 없네. 그러니까 미라손이랑 찬상 중에 선택하면 미라손이겠지. 그래, 여기서 대단원을 두는 시대였어. 아니었어. 지금도 반사신경 하나만 놔도 센데. 제거를 안 한다는 것은 사고로. 케이슬더스 정신에 위배됩니다. 내가 목숨이 없지 가오가 없냐. 아! 이런 나약한 카드들이 덱에 들어가 있는 걸 용서할 수가 없지. 자긴 자야겠다. 아, 물음표에서 이러는 게 어디냐. 쓰레기 같은 놈아. 넌 쓰레기야. 쓰레기 자식아. 넌 쓰레기라고. 비겁한 자식. 아무튼 비겁한. 아무튼 비겁하고 아무튼 쓰레기.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저거? 땅 점순이. 네 집에 대단원 없음. 자 이번 전투도 힘들 것 같다. 아, 아예 첫 턴에 그만 때리세요. 아파요. 진짜. 나 뼈 맞았어. 얘네들 사일 디펙트만 만나면 딱 때려드려. 아클바처는 그전에 죽여서 그런 건가?
뭐 아클바처라도 얘네들 저터에 잡는 건 어렵지. 안유 아니 나 룬반군데 어떡함.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죽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진성! 진성! 명치 쳐야 될 것 같은데? 암목 잡으면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함. 넷 번째구나. 첫 턴에 소환이고, 아이다 잠깐만. 첫 턴에 소환이고, 미니언이 안 죽었으니까 70% 방률로 공격인데 공격을 방금 했으니까 이번에는. 어플을 거는구만. 이번에 버프 턴이면은 7,7,14댐만 막으면 되니까 5기나 더 걸고. 아니네, 넌나겉 턴이었네. 그럼 다 유령인데 어떨 유령.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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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방풀이야. 아 방풀 너무 심하네. 아 잠깐만. 아 쓰담 나 뼈 맞았어. 잠깐만 진짜 잠깐만. 아 나 뼈 맞았다니까 잠깐만. 이거 딜 누적 절대 안되니까 방어력 올려야 되는데 제가 힘 5니까 26 딜에 취약 걸렸으니까 39 딜인가? 그걸 오케이 하고 막았네? 뼈도 뼈 맞았는데 뼈가 튼튼했던 거임. 역시 칼슘이 최고야. 이제 대단 원툴 거지. 감사합니다 센세. 로로로로로로로로롤. 오호호호. 이건 기도해야 된다 진짜. 기도 메타다. 예예예예예. 오호호. 잠깐만. 파멸 필요 없겠지. 너는 파멸하리라. 아이고 이런. 나쁘지도 좋지도 않네. 예비발 놀림은 스트라이크가 맞고 시폭은 아예 쓸모가 없고. 상점 가야되고 물리트 적 있으니까 길은 요렇게 되겠네. 네, 나도 한 각이네 이거.
어이 신입. 대단 원각이다. 귀집이 겁나 싸네. 페이퍼각 하나 쓰자. 죽는 거보단 돈 쓰는 게 낫지. 앗! 꺼져. 백세인 거 같죠? 이약물고 압축한 보람이. 쪽으로 가야겠다. 이제 고개 강화하면은 강화할 거 없으니까. 이거 질 수도 있. 아니다, 포션 있다. 포션 있으면 안 지지. 나는 죽지 않아. 어! 어! 이렇게 허무하게 포션을 뺀다고. 스갈트 개미도 아! 표본! 아! 대단원은 왜 자꾸 나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고. 아, 도갈. 강화해야 될 카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회전을 하자. 아, 옛. 과도자면 걱정할 게 없네. 대충 해도 된다. 킬 가능은 한데 뭐지? 공가랑 하나 햄버거 왔다. 중, 버, 버. 아우, 룬반구 카운터는 왜 있는 거야? 룬반구가 카운터 때려야 될 정도로 좋은 유물인가?
무간고집을 떼면 벽대기란 얘긴데. 벽대기에 수회사란 나오지 않나? 버거킹. 예비 써가면서 알뜰살뜰하게 써야겠어. 약간아 반사가 있어야 된다. 근데 50... 우와 버그인가? 내가 보기엔 버그임. 버그니까 역배네요. 리얼 키키. 어! 잘못 버렸다. 헐. 떡 먹은 턱벌레 살기. 아무도 안 먹었네. 섀도우 복싱이네. 튕겨내기 강화가 제일 나은가? 탈출구가 나은가? 튕겨내기는 공짜가 아닌데 탈출구는 공짜잖아. 아, 한 개 주워 먹어야겠다. 너겟. 와 진짜 세다. 궤도 강화할까? 아니 근데 이렇게 때리면은 다 잡을 수 있잖아. 리빙 포인트. 적의 세력을 0으로 만들면 이길 수 있다. 달팽이가 밸류가 딸리는 건 아닌데 12스택 못 채우고 턴 넘어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려나. 예비로 반사버리면 한 장 남아서 될 거임. 달팽이는 턴을 넘겨야 되는데 턴을 넘겼을 때 전액 투성 이런 거 들어올 수 있지 않나? 빠삭해요. 빅 레벌 떡.
와시벼드랴. 48 드릴 수도 있네. 넌 진짜 도라이 같다. 이거 맞아도 안 죽으니까 그냥 때려야겠다. 다음번에 잡는 게 제일 변수 적은 것 같은데. 괜찮아, 안 죽어. 섀도우 박싱했으면 꼬였다. 새로 콜라 파워포션에서 잔상 꼽아? 맹도가 고생 많았다. 맹동은 맹동 연금 받으면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하네요. 고향에서 편지 날아왔음. 예비로 이제 반사 버리면서? 아 이런 골칫거리 지워야 돌아가긴 한데 어차피 탈출구 섞으면 상관없네. 킹 꼴이 있어서 질 수가 없나? 자상 줘봐. 그런 건 없다. 왼전 먹자. 100년 퍼즐이 없었구나. 나 왜 100년 퍼즐이 있는 줄 알았지? 아니 100년 퍼즐이 언제나 곁에 있어가지고 있는 것 같다가도 없는 것 같다가도 100년 퍼즐이 없어도 있는 것 같고 있어도 없는 것 같고. 탈출구 돌리면 방어력이 쌓이긴 하는데
요거형이네. 스윙 팔 대게. 이제 약박으로 오고 전투는 내 턴까지밖에 안 갈 거니까 무력화도 4개만 걸면 된다. 도반된 개박 해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배가 터졌어. 이번 한 턴은 쉬더라도 방어력을 올리지. 저게 반타면 이긴 건가? 아니 그냥 이긴 거 아닌가? 이번 턴이야 이제. 상태 이상 때문에 안 돈다지만 다음 턴부터는 바로 도니까. 상태 이상을 버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한다. 왜 디펙트는 하루를 다 썼는데 다른 캐릭터 3개는 하루만이 끝나는 거지. 이건 이펙트가 대단하기 때문이야. 이펙트 대단해. 이펙트 굉장해. 잘못 버렸어. 잘못 버려도 되겠대. 끝난 게임인데. 발돌림도 아스트롤라베에서 진짜 잘 나왔다. 알파상 좀 버리지 마. 튕겨내기랑 탈출구 중에 버려야 되는데 대상 버리네. 펌팝의 의지가 시험 받고 있습니다. 심장 마비. 못 잡을 엘리트 하나도 안 잡았네. 아 또 표본 20을 올렸잖아. 너랭이게
아스트롤라비가 캐리했다. 홀이 0 뭐야? 2. 정동빈을 개사기네. 양초 언제 썼지? 양초 한번 썼네. 오 골드. 오오오 골드. 멤버십 덕분에 미라손 사는 건가? 멤버십 나이스. 멤버십 없었으면 제거할 돈 없었다.